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.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 앞에 타란툴라들을 보여드릴 건데요. 제가 타란툴라를 번식하기 위해서 짝짓기 시켜놓은 친구들이 큰일 난 것 같아요. 짝짓기 시켜놓은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.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. 짜잔, 저 보이십니까? 자, 처음에 이 친구가 죽은 줄 알았어요. 짝짓기 후에 탈피를 해버렸는데요. 자, 이 친구들은 아쉽게도 탈피를 하면 짝짓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탈피를 해버렸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바로 보석 타란툴라 구티 사파이어인데요. 탈피를 해서 굉장히 이쁘거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여드리자면, 와, 다시 보세요. 야, 진짜 푸르러. 자, 옆으로 꺼내볼게요. 색깔 보이십니까, 여러분들? 와, 영상에는 제대로 안 당기는데요. 엄청나게 파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. 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구찌 사파이어인데 아직 수컷이 생생하게 있어서 한 달 정도 뒤에 먹이를 많이 먹이고 다시 붙일 예정이에요. 그런데 다른 사육장에서도 큰일이 났어요. 바로 여기 사육장입니다. 이 사육장도 큰일 났어요. 아주 그냥 짜잔, 보이십니까? 두 마리가 있죠. 바로 이 친구가 탈피한 어셈바라 오렌지 암컷이고 이게 탈피한 껍질이에요. 사람들이 가끔 타란툴라가 두 마리 들어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요. 탈피를 한 겁니다. 이 친구도 발색이 굉장히 굉장히 예뻐요. 나왔어요. 정말 이쁘죠? 자, 이 친구는 노란 색깔, 오렌지 색깔의 대명사, 싸나운 성격을 가졌어요. 근데 얘는 독특하게도 핀셋으로 건드리는데 공격하지 않고 굉장히 순한 모습을 보이네요. 이 친구도 수컷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돼, 초기화라니. 자,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바이아 스칼렛 버드 이터라는 친구인데요. 이 친구도 바로 짝짓기를 시켜놨는데, 와, 안돼, 이 친구도 탈피를 해버렸어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타란툴라 본체고요. 이게 바로 타란툴라 껍질입니다. 오늘 제가 원하던 산란을 받고 싶었던 이 친구들이 세 마리씩이나 탈피를 해버렸네요. 크, 이럴수가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. 오, 야야야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 하지마. 알았어 알았어. 굉장히 크죠? 조심하셔야 되고요. 타란툴라 습성을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그냥 큰일 났어요. 짜잔. 오, 뭐야? 오, 저기 안에 알집이 있네요. 저 보이십니까? 여기 지금 하얀 색깔. 자, 이 친구는 짝짓기를 한 지 6, 7개월이 지난 친구인데요. 바로 인디언 오너멘탈이라는 친구예요.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독성이 강한 타란툴라인데 짝짓기를 시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자, 이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짝짓기를 시켰어요. 와, 근데 이제서야 산란하다니. 다음에 이사육장인데요. 이사육장은 하티하티 어스타이거라는 친구가 있어요. 이 짜잔. 오! 오! 저 보이십니까? 오, 저기 알집 있다. 와, 얘는 되게 웃기게도 짝짓기 성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0.01초 만에 끝난 짝짓기였는데 산란을 한 것 같아요. 지금 잘 보시면은 저기 아래에 하얀 뭉태기 같은 게 보이죠? 그게 바로 타란툴라 알입니다. 옆으로 보니까 동그랗게 굉장히 잘 만든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캬. 이번에도 큰일이 아닌 경사가 났네요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짝짓기를 지금 해놓은 다른 구티 사파이어 친구인데요. 이 친구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먹이도 안 먹고 출산도 안 하고 굉장히 소심한 친구예요. 와, 여러분들, 타란툴라가 독검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지만, 네, 독검인 맞아요. 하지만 주의사항만 잘 가지면 이렇게 멋지고 예쁜 타란툴라를 여러분들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오, 자, 여기 귀뚜라미가 한 마리 있는데, 오, 방금, 오, 잘 보이진 않지만, 와, 사냥당했어요. 와, 저 친구는 안 움직이네. 슉. 오오, 발견했어요.
옆에 누워있던 친구를 냅다 사냥을 했어요. 이 친구는 바로 타이거 바보니라는 친구인데 먹이를 한번 떨궈줘 볼게요. 어? 안 먹네. 바보. 바보 바보. 오 나온다 나온다. 오 미안 미안. 자, 이 친구는 마스카라라고 하는 타란툴라인데요. 와 이쁘죠? 슉. 와 0.1초.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네요. 와 이게 바로 타란툴라의 매력. 그리고 많이 순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친구는 자이언트 골든이라는 친구예요. 얘가 얘네들이 카메라를 타나봐요. 야